안녕하세요.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 준비했습니다.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이 배치를 해결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저 쫑프로랑 공부해오신 분들은 이 배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. 그때 하나만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이 배치를 이렇게 쳤어요. 그럼 뭘 쳐야 돼요? 난감하죠? 이렇게 하나만 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오늘 뭐 배울 거냐면요, 힘 조절하는 법 배울 겁니다. 옆돌, 뒤돌, 콤보.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. 여러분들 잠깐만요. 제가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 영상들을 어르신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구독이 뭔지, 좋아요가 뭔지, 알림 설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란 게 있어요. 그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알려줍니다. 그리고 요 밑에쯤, 여기쯤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. 오늘은 힘 조절로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옆돌리기 매치, 외워두면 너무나도 좋은 포지션 플레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배치가 있어요. 이런 배치가 있을 때 키포인트는요, 빨간 공이 원쿠션 맞고 살짝 튀어나오게끔 여기 있으면 흰 공이 돌아서 노란 공을 아무렇게나 때려도 뒤돌려치기가 쓰겠죠. 그래서 이런 공은 살살, 이런 공은 얇게 때리고 살살 쳐서 빨간 공을 뒤돌려치기 좋게끔 배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뒤돌려치기 배치를 만들어내는 거죠. 두 번째, 이번에는 세게 쳐야 되는 배치입니다. 자, 다음 배치는 이런 공입니다. 이런 배치를 못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하지만 다음 공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느냐 못 쓰느냐 차이죠. 그래서 목표는 빨간 공이 1, 2, 3 맞고 한 요 정도에 쓰게끔 하면은 노란 공이 어떻게 맞든 뒤돌려치기가 쓴단 말이죠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적당한 힘 조절. 자, 이렇게 맞으면 뒤돌려치기가 아주 이쁘게 서버리죠. 여러분들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얇은 두께로 치면은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만약에 짧게 빠질 것 같아. 그 두꺼운 두께로 친다 했을 때 1, 2, 3 해서 만들면 내 공이 저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. 힘이 없어서. 그래서 이럴 때는 아, 그러면 오히려 더 세게 쳐서 1, 2, 3, 4까지 보겠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. 얇은 두께로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세워놔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얇은 두께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쉽게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당구장 가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상담 카메라 보니까 대충 감이 오시나요? 너무 쉬운 공은 하나만 치기엔 너무 아깝다. 그러니까 옆돌리기 다음에 뒤돌려치기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하면서 연습을 몇 번 해놓으시면 배치가 딱 생각이 납니다. 아, 일적구를 얇게 보내야겠다, 두껍게 보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요. 쉬운 공은 두 개씩 드세요.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